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 2편의 내용입니다. 자, 2편에는 이제 적용 양식론을 배우게 되고요. 예, 적용 양식이랑 적용의 그 역사를 얘기해 보는 거죠. 적용 역사, 적용사를 배우는데, 적용사는 이제 그 우선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의 동양 적용과 서양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대 적용, 이런 영향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에도 보면은 그 적용사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이제 흐름은 이거를 동양,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이걸 보면 잘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고 그런 거잘 몰라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뒤에 내용들을 한번 다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와가지고 이 표를 한번 쭉 훑어보면 좀 이제 본인들이 유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중요하죠. 흐름들이. 그래서 흐름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면 하겠지만 내용들 이거는 이제 그뭐 굳이 앞에 내용들을 뭐 이렇게 먼저 보고 뒤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를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시고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적용을 배우기 위한 적용의 양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양식, 적용 양식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데 우리가 적용사에서는 이런 양식이 우선 정형식 양식과 자연식 양식, 다음에 또 절충식 양식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정형식 양식은 이런 형태인 거죠. 어떤 그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만들고 축을 설정해서 좌우 대칭으로 꾸민다든지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이렇게 막 직선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런 양식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건물에서 뻗어나가는 강한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꾸민다. 건물을 중심으로 축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중심으로 축이 있고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할 때이 정원이 좌우로 이렇게 대칭으로 꾸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이런 형태가 정형식의 특징이에요. 예, 주로 서아시아나 유럽의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입니다. 주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정형식 기법 이제 중세 때도 정형식이에요. 중세 때는 이제 이런 중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세 때인데요. 주로. 이 서양에서는 이런 건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건물로 둘러싸인 내부에다가 정원을 꾸미는 이런 걸 중정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페인이나 뭐 중세 수도원 정원이나 이 소규모 분수나 연못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로 둘러싸이니까 공간을 크게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죠. 그럼 주로 그래서 분수, 연못 이런 걸 중심으로 꾸미는 이런 스페인과 중세 수도원 정원이 중정식이에요. 이 스페인도 똑같은 이 중세 때입니다. 네, 중세 때. 자, 근데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왜 스페인의 중정식 정원이 탄생했냐면 이게 이슬람식이거든요, 주로. 스페인에 나타나는 이슬람식 정원인데 그 대표적인 정원이 알함브라 궁전인데 그 그라나다라는 도시에 있죠. 그라나다 도시가 그 스페인의 남부 지역입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그래서 이 안달루시아 이게 다시 하면 나왔던 거거든요. 이 지방 이름. 스페인의 남부 지방인데 이 남부 지방을 그 무어인들이 점령을 합니다. 이 무어인들이 그 이슬람 세력이 주축이 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진을 해가지고 지중해 이제 아프리카를 건너가가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스페인을 점령하죠. 남부 지역을.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뭐 그라나다, 세벨리아, 뭐 하여튼 이런 도시들을 점령해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정원 양식들이 이슬람 양식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양식의 대표적인 알함브라 궁과 궁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페인의 정원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 다 중정식이거든요. 이런 중정을 파티오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파티오. 이거 뒤에 다시 나옵니다. 파티오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정식이 이런 정형식 양식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노단식은 그 이제 단계를 밑에서부터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시대적으로 이게 먼저 앞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중세 때죠.
중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세 때가 보통 5세기부터 약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이 5세기부터 15세기가 그 암흑기라고 그러거든요. 암흑기. 이 동방과 서방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만 해도 보통 한 500년간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슬람이 막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이 중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전쟁하고, 처음엔 종교 전쟁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약탈 전쟁으로 바뀌면서 뭐 많은 그 교황을 중심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막 뭉쳤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1000년간 이어지거든요. 1000년간 이렇게 중세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건물을 높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적군들이 침입을 해오니까 건물을 높이 쌓고 그 안에다가 정원을 꾸민 거예요. 그런 걸 중정시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중정시기라는 자체가 뭐 꼭 적군으로 인해서 그런 폐쇄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건물로 둘러싸여진 그런 정원을 중정시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정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중세가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옵니다.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15세기부터 약 17세기까지를 르네상스라고 그러고, 초기 르네상스 때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정원이 발달해요. 근데 중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15세기가 끝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세 때는 막 갇혀 살고 이렇게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또 신에게 복종하는 뭐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 르네상스로 오면서는 이제 인간 존중, 자연 존중 시대로 이렇게 오면서 이게 넓은 그런 형태로 정원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원이 대표적인 노단식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이렇게 경사지가 많았다는 거죠. 구릉지, 경사진 곳에. 그래서 경사진 곳을 정원을 꾸미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꾸미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꾸미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정원을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조성하다 보니까 단이 꾸며진 거죠. 그래서 노단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정원이 대표적이고,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고요. 르네상스 시대 때고, 이 바벨로니아 공중 정원은 이 르네상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대 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고대의 바빌로니아에서 서부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공중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게 단을 꾸미거든요. 이렇게. 그건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단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탈리아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가 15세기부터 약 17세기까지 초기 때 이루어지다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평면 기하식 정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때. 이게 계속 이어서 이탈리아 정원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새로운 정원 양식이 도입된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르노트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르노트르, 이 평면 기하식 정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르노트르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프랑스는 또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평야에서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건물을 입고 건물의 축을 중심으로 자구대칭형으로 꾸미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정형식 기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노단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입면을 보게 되면 단이 있지만 평면도를 보게 되면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단이 있지만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자구대칭형으로 꾸며진 거죠. 그래서 정형식이다. 정형식. 정형식 양식이라는 거죠. 이 둘 다 정형식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정식까지 해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형식 자체가 정형식 정원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